나나나 나나나나나 안녕하세요, 밀덕형입니다. 아, 이 음악 듣기만 해도 벅차오르는 그런 서부 영화에 보통 나오는 그런 음악이죠. 오늘 제가 플레이해볼 게임 선셋 라이더스입니다. 이 게임은 91년도에 코나미에서 발매한 오락실 게임이고요, 4인용입니다 지금 얘가 스티브고요, 권총 쓰는 아이죠. 저 아이는 아이라고 하긴 그렇고 빌리고요. 요 시대에 좀 4인용 게임들이 유행했죠. 밥.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사람. 산초죠. 그래서 요 4명으로 플레이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 게임을 안 해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옛날에 해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플레이하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그리드웰, 뭔가 첫 보스답게 뚱땡이죠. 갑시다. 일단은 술 먹고요. 저 금배지가 이제 그 이렇게 총알이 더 빠르게 나가는 이런 연사 요거고요. 그리고 저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아가씨를 만나보면 은배지도 주는데요. 쌍권총 되죠. 아가씨를 만나고 오면 쌍권총이 된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오, 그리고 이게 그 캐릭터들끼리 부딪힌다고 죽진 않는 것 같아요. 방금 운이 좋아서 안 죽었는지 원래 안 죽었는지. 자, 닭이 온다는 건 소가 온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해본 줄 알았는데 요거를 딱 소 위에 올라가 보니까 해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뭔가 막 열심히 눌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방향키만 앞으로 하면 가네요. 일단 내려가. 오, 뭐야 이거. 아, 이 슬라이딩이 있네. 아, 지금 이거 대각선, 이거 대각선 밑으로 하고 점프 누르면 슬라이딩을 하네요. 굉장히 좋죠. 기술이 또 있나. 이게 제가 요런 게임들 보통 이렇게 처음에 소개하는 영상 찍을 때 나무위키 같은 데 가서 기술표를 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술표가 없더라고요, 나무위키에도.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다른 기술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발견한 건 슬라이딩밖에 없고요. 그리고 요 소, 이 소에 올라타니까 제가 예전에 해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 위에서 굉장히 신중하죠. 아까 연습할 때 죽었거든요, 여기서. 첫 보스인데 이 첫 보스가 난이도가 꽤 있더라고요. 저 가운데 저기 저 뭐죠? 저 술통? 오크통? 저게 떨어져요. 저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슬라이딩을 알게 되니까 좀 되게 편한데요? 웬만하면 좀 안 죽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해볼게요. 저기 이 얘네 자체는 쉬운데 저게 훅 떨어지더라고, 지나갈 때. 이렇게 하나 떨어뜨렸고. 다 끝났죠, 이제. 이제는 쉬워요. 저 오크통만 아니면은. 야, 어디다 그렇게 쏘니? 그렇지. 왼손으로. 어이구, 돈 많은 거 보소. 조금만 챙겨가도 한평생 아까 그 술집에서 먹고 살겠는데요. 그 쌍거총 주던 술집. 일단 첫 판은 좀 무난하게 잘 갔고요. 아까처럼 소에서 죽지도 않았고요. 자, 두 번째 판. 호크 아이 행크 뭐야? 이름이 좀 길어. 요런 것도 되게 신선한 시도죠. 이거 말 타고 가면서.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제가 물론 뭐, 지금 해가지고 뭐라고 크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굉장히 명작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렵죠? 피하고. 지금 운이 살짝 좋았어요. 지금 다리 몽댕이 부러질 뻔 했는데, 다행히 제가 탄 말, 백마 이거, 정로죠. 정로가 원래 저렇게 위험할 때 한 번씩 큰일 합니다. 약간 단계를 뛰어오르듯이, 아까 거기서 다리 몽댕이 안 부러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총이, 이게 성능이 좋아요. 막 이렇게 그냥 레버 막 돌리면은 여기저기 다 나가죠.
오, 예. 오, 이거 그냥 뺑뺑뺑 계속 돌리면 다 죽나요? 이거 뺑뺑뺑 돌리기만 하면은 아, 안 죽는 거야. 와, 이렇게 핑핑이 돌리는데 이게 저렇게 잘 안 죽나요? 아, 말 더 타고 싶은데 끝났나 보다. 자, 두 판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그 키 설정 한번 해볼 때는 이까지 못 와가지고 아, 지금 처음 싸워보는 거고요. 처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두 판까지는 가야죠. 자, 여기까지는 클리어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끝인가요?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쉬운데? 저기요, 아까 이름은 되게 거창했잖아요. 아까 뭐였죠? 호크아이 뭐 행크 뭐 이름은 되게 길드만. 호크아이가 숨어서 쏘는 게 호크아이인가요? 빨리 나오세요. 뭐 하는 거야? 어, 얘 되게 쉬운데요? 얘 첫 판보다 훨씬 쉽네요, 두 판이.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죠. 보통 이런 영상 한 10분 안에 끊어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가면은 막 2, 30분 하는 거 아닐까요? 어, 잠깐 이거 슛. 아, 이것도 제 기억이 나네요. 이거 저거 두더지 잡기 같은 거죠? 오케이. 아, 저, 아, 이게 방향이 잠깐만. 아, 이거 되게 방향 한 번에 딱딱 잘 안 가네. 아. 오케이, 좋아요.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오셨어요. 오케이, 자, 집중, 집중. 다 잡읍시다. 백발 다 잡아요. 오케이. 오, 생각보다 쉬운데. 다 잡아요, 다 잡아요. 어, 잠깐. 어, 아, 야, 야, 이거 막 나오면 어떻게 해. 드디어, 아, 이거 오락실 레버였으면 다 맞췄을 텐데 막 돌려가지고. 아, 아쉽네요. 아, 그래도 45발 뭐 선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뭐 총 좀 쏴봤다 얘기할 수 있죠. 다크호스인가요? 세 번 보스. 이게 보스들 이름이 다들 좀 거창해요. 뭐 호크아이, 다크호스, 아까 처음 놈 뭐였죠? 사이먼디였나? 그놈, 그놈도 그렇고. 아, 저 돈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것 같죠? 빨리 가면은 오케이, 먹었어요. 자, 또 아가씨. 어, 아, 혼술 하나요? 아가씨 어디 갔죠? 제가 혼밥은 해도 혼술은 안 하는데 우리 스티브 이거 아까 첫 판 보스 깨고 돈 그렇게 많이 얻었으면서 혼술 하나요? 야, 어이, 안 맞아. 오! 아! 아!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저거 지금, 저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저기,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아가씨. 오케이. 저기, 금배지도 먹어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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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가씨가 은배지고, 혼술하면 금배지죠. 어, 밑에는 알아서 죽네. 대박입니다. 어, 어, 어떻게 피어? 어, 아, 이렇게 피어? 원래 이렇게 피하는 건가요? 어, 어, 어떻게 내려가? 아, 괜찮다. 어, 지금 약간 좀 하늘이 도왔죠. 자, 또 술 먹고요. 밑에, 밑에. 자, 술 먹고. 아, 또 혼술이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보다 보니까 상대가 총을 쏘면 일단 피하기 어렵네요. 쏘기 전에 먼저 죽여야지. 자, 다크호스. 아, 말 타고 있네. 아, 타고 있는 사람한테만 쏘랍니다. 아, 말은 무적이네요. 오, 야, 아, 잠깐! 아, 점프했는데 슬라이딩 나갔어요. 아, 이거, 아, 레버가, 제가 좀 레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프. 아, 아까 점프했는데 슬라이딩이 나가가지고. 어, 잠깐, 이걸 어떻게 피해? 아, 저기요! 그걸 어떻게 피해? 아, 저 막, 여기 막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죠. 잠깐만요. 아니, 그걸 어떻게 피해? 잠깐만! Please continue. 이거 난이도 악랄하네. 이게 뭔가 깨는 방법이 있겠죠? 아, 근데 제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 저거 되게 악랄하네. 저걸 어떻게 피해? 일단은 여기서 플레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 사실 굉장히 추천할 만한 갓게임이고요. 정말 할 거 없다 싶을 때 한 번씩 좀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밀덕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